Inspire. Boycott. Crucial. Turning point. Struggle. Civil rights. Lest. Eventually. Integrate. Partnership. Accomplish. Refuse. Similarly. Trade. Combine. Charisma. Charisma. In the end. Have an impact on. Rosa Bach's Acts. Rosa Bach의 행동과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Martin Luther King 2세의 연설은 inspire. Inspire 하면요. 고무. 고무시키다. 고무시키다. 정신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다. 이게 고무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Montgomery's Black Community. Community는 공동체죠. 흑인 공동체 또는 흑인 지역사회. Montgomery의 흑인 공동체를 고무시켰다. To boycott. Boycott은 부모의 이용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잘 해석이 되죠? Montgomery의 흑인 지역사회를 고무시켰다. 뭐뭐의 이용을 거부하다. The buses. 버스. 버스의 이용을 거부하다. 그러면 연결하면, 로사 박의 행동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은 Montgomery의 흑인 지역사회가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고무시켰다. 하도록.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이 결국 이 to boycott의 부분이,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의 이 to 부분이 뭐뭐 하도록의 의미다라는 거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Inspire 나왔고요. 목적어는 Montgomery's Black Community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고무시키다. 뭐뭐 하도록 고무시키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boycott 하면은 뭐뭐의 이용을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true. A crucial turning point. 근데 이것은 crucial한 turning point가 되었다. 중요하니 crucial이고요. crucial은 중요한이고요. turning point는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struggle은 투쟁이고요. civil rights는 뭐였죠? 시민 평등권이에요. 시민 평등권.
몬트가머리의 흑인 지역사회가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고무시켰는데 그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투쟁에 있어서 시민평등권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The boycott lasted. last는요? 동사로 쓰였네요. 지속하다죠? 지속되다라고 할까요? For 381 days. 381일 동안 지속되었다. 오, 1년이 넘었네요. It was a difficult time. 그것은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다. 시대였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 이 for는 뭐뭐를 위해 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고 해석을 하면 앞에와 연결이 잘 되죠.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다. But eventually, 하지만 eventually, 결국 the buses were integrated. integrate 하면은요, 여기까지 통합시키다예요. 결국 버스는 통합되었다.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명령문이네요. 동사의 원형이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About. 뭐뭐에 관하여. 자, about이 나왔습니다. 그럼 about 뒤에는 품사로는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될 거죠?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제 how로 등장했는데요. 기네요. 자, 이 전체가 명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how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겁니다. 자, how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야 될 이 자리에 how가 나면 이 how는요, the way, 뭐 that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쳐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명사 다음에 이제 that이 나오는 케이스죠.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 that은 의미가 없이 뒤에 절을 이끌고 가서 이 절이 곧 명사를 꾸며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절이 the partnership. partnership 하면은 동반자 관계라는 뜻이에요. 동반자 관계. of these two people. 이 두 사람의 뭐 누구겠어요? 로사 박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죠.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accomplished this. accomplished 이루다 성취하다예요. 이것을 이루어냈다. 시민평등권을 가져온 거죠. 이것을 이루어낸 방법, 낸 방법. 이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가 the way를 꾸며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뭐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대해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how가 나오면 how를 the way that으로 풀어서 하고, 그렇게 되면 that 뒤에 있는 절이 나오는데 이 that 뒤에 있는 절을 먼저 해석한 후에 the way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above과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the partnership, 동반자 관계 of these two people,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이것을 이루어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요, 일단 여러분이 살펴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would not have pp. 다시 말하면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가 온 케이스입니다. 자, 요 아래도 있죠. 이렇게 could have pp. 보통 아마 해설서 같은 거를 보면은요, 이 문장과 요 could not have excited 가 나오는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은요, 이 한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만 되면 되죠. 제대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그 문법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한 문장의 해석을 도울 수는 있는데, 문법적인 요소를 살리지 않더라도 단어의 한 의미 또는 어구의 의미만 알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거로 족하다는 거죠. 굳이
뭐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 있는데 이 문장은 원래 이러이러한 문장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이다라는 거를 거꾸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 또는 뭐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그런 형태. have PP, 조동사와 have PP가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 표현들을 먼저 숙지해 두는 게 좋죠. 한번 봅시다.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해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1그룹이에요. 1그룹. would PP, could PP, might PP. 좀 전에 would PP, could PP가 나왔었죠? 이 그룹에 속해요. 그 다음 그룹은요. must PP, can't PP, might PP. 이거 might가 아니고요. 이거 may입니다. 수정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 보신 적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should have PP 또는 뭐 should not have PP 어쨌든 should have PP입니다. 이세 그룹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뭐에 대한. 여기 땡땡땡땡. 여기가 네 글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에 대한. 자, 일단 요 우드의 PP나 쿨의 PP나 말의 PP는 의미상으로 가정의 표현을 해줘요. 가정. 그리고 머스트 PP, 캔의 PP, 메의 PP는 추측. 슈드의 PP는 뭐 유감이나 후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다 이것들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고,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 사실을 강조하냐면 여기 캔인데. 여기 may인데 이게 왜 과거 사실이냐? 과거 사실이면 여기 can을 쓰지 말고 could를 쓰고 may를 쓰지 말고 might를 쓰면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요 위에 있는 가정을 보세요. could가 있고 might가 있어요. 이미 요 가정, 이건 가정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가정법에서 이미 could나 might를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추론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이 가정 쪽에 해당되는 요세 개의 표현들은 일단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식의 일반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는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가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있으니까 뭐뭐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해주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가볍게 가도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룹을 보면요. 첫 번째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 였음에 틀림없다, 했음에 틀림없다. can have PP는요 뭐뭐 였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may have PP는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에 대한 거예요. 강한 추측. must have PP는 강한 추측이라고 그러죠. 추측의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확신이 한 90%는 들어. 그 다음에 can have PP는 강한 부정의 추측이에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강한 부정의 추측. may have PP는 좀 약한 추측이죠. 이건 약한 추측. 뭐뭐였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추측 가볍게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한 유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이그 7가지의 조동사 플러스 PP. 뭐 여러분은 not이 붙는 경우도 또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럼 14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아, 이런 거는 이제 not이 붙는 게 아니죠. can have PP는 말들 can have PP예요. 뭐이 can't에 not이 빠지고 can have PP 이런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A powerful speaker 땡땡땡땡. 자, 여기 이제 would not have PP가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가졌을 리가 없다. 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가졌을 아참 가졌을 것이다가 아니고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효과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강력한 연설자는, 강력한 연설자,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 powerful speaker. 연설을 굉장히 훌륭한 연설가. 훌륭한 연설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refusing, ing가 나왔네요. ing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죠.
동사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동사의 형태는 아니에요. 동사의 형태 되려면 뭐 과거라면 refused라든지 뭐 refuge라든지 refugees라든지 여기는 단수니까 현재라면 s를 붙여서 refugees 뭐 이런 식은 되겠지만 ing가 붙는 거는 그런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ing가 오면은요. 여기는 이제 문장이 맨 앞이 아니고 중간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쓰여요. 문장의 중간에 이 ing가 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서 접속사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 하는 현재 분사의 가장 강한 일반적인 기능이 뭐뭐 하는으로 해서 뭐 앞에 나오는 명사라든지 또는 뒤에 나오는 명사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명사가 없죠. 투지요? 이건 아니죠. 어쨌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뭐뭐 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후자예요. 그래서 refuse 거절하다죠? 거부하다죠? 거절하는 강력한 훌륭한 연설가는 give up은 포기하다요.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포기하기를 거부한 그런 훌륭한 연설가는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거부한 훌륭한 연설가는 같은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훌륭한 연설가였어. 그러니까 지금 로자 프락이 버스에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라는 거를 그러니까 백인을 위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거부한 로자 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엄청난 어떤 그 나중에 파급 효과가 나왔었죠. 마틴 루터 킹 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훌륭한 연설가가 군중들을 이렇게 뭐랄까 감화시키는 연설을 함으로써 큰 파급 효과를 보여줬는데 그 로사 파크는 사실 뭐 연설가는 아니었죠.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간 그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훌륭한 연설가였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왔을까?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 플러스 말도 잘했어. 연설도 잘했어. 그렇다면 그런 효과가 나왔을까? 이런 거를 표현하는 문장이죠. Similarly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란 뜻이죠. Rosa Parks could have excited, could have PP. could have PP 하면은 뭐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렇게 not을 빼버린. 일단 not을 넣지 않으면 흥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not이 있었으니까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흥분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 not이 있으니까. The crowd, 군중을. crowd는 군중이죠. the crowd까지 해서 the를 쓰죠. at the rally. rally는 뭐라고요? 집회요.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로 집회에 있는 군중을 흥분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Rosa Parks은 Rosa Parks이 만약에 Martin Luther King Jr.가 했던 그런 연설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집회에 모인 그런 군중들이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로사 파크의 말에 이렇게 막 감아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공적인 행동으로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if가 없지만 아 이게 가정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요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would pp, 두 번째 문장에서는 could pp. 자,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죠. When their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were combined, however, 야, 이 부분. introverted 우리가 introvert 하면 뭐 외향적인 사람, extrovert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했죠. 여기 ed가 붙어서 동사로 만든 다음에 ed가 됐네요. there가 앞에 온 걸로 봐서 이 뒷부분은 뭐 동사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향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다? 뭐, 이게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해석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동사는 아닌 것 같고, 이 소유격이 오면은, 이 소유격은 반드시,
같이 함께하는 품사가 있어요. 명사입니다. 그럼 이 D가 명사여야 되는데 최소한 introverted 형태상으로 명사가 될 형태는 아니죠. ED가 붙으면 뭐 과거형이 되든 아니면 과거분사로 해서 뭐뭐 된 형용사 쪽의 의미가 되죠.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최소한 형태상으로 명사죠. 그래서 이 there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 덩어리로 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사가 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끊어 읽으면 좋을까? 한 덩어리가 어디일까? 라는 걸 판단할 때,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하죠. 자, 이런 면에서 introverted는요, 내향적이란 어떤 과거분사에서 온 형용사 이렇게 뭐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은데 뭐 그러기 힘들면 외우세요. introverted 내향적인이고요. 뭐 extroverted는 뭐겠어요? 외향적인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trait는요 특성이에요. 근데 어떤 성격상의 특성. 그래서 그들의 특성인데 그들의 특성? 어떤 특성?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특성이 were combined. combine은 결합시키다죠. 결합시키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were가 왔으니까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예요. be 플러스 pp가 되니까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보통 내신 같은 경우에 이 were를 빼고 그냥 combined로 해서 여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거 결합시킨 거야? 결합된 거야? 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그 특성들이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죠. His charisma, charisma는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 카리스마, 그의 카리스마는 attracted attention, 관심을 끌었다. attract 끌다지요. attention, 관심을 끌었다. To her quiet bravery. bravery는 용감입니다. 그녀, 로사팍의 용감성. 그녀, 조용한 용감성이죠? 조용한 그 용감함에 관심을, 주의를 더 끌게 해주었다. his charisma는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카리스마죠. 마틴 루터 주니어, 루터 킹 주니어가 일단 연설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로사박의 그 거부였어요. 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어떤 그 거부. 그걸 이제 조용한 용감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럴 때 이 로사박의 그 거부 행위,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거부 행위만 가지고는 사실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냥 그녀가 체포되는 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연설에서 나온 그 사람을 휘어잡는 그 매력이 그 로사박의 행동에 주의를 끌게 해줬다는 얘기죠. In the end는 결국이란 뜻 몇 번 나오고 있죠. 결국 this partnership 하면 뭐였어요? 동반자 관계라고 그랬죠. 이 동반자 관계는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Have an impact on. 여러분이 수거를 외우고 있죠?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영향을 미치다. 여기는 이제 휴즈가 왔어요. 그러니까 휴즈는 거대한이란 뜻이잖아요. 휴즈는 거대한. 따라서 had a huge impact on까지 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 결국 이 둘의 동반자 관계는 거대한 어디에? 사회에 요 온 뭐뭐에죠?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됩니다.